네, 안녕하세요. 이 캠프 총 책임자 석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만화란 무엇으로 그리는 걸까요? 머리로? 아니면 가슴으로? 아니면 손으로? 예, 아마 다 맞는 말이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365일 매일을 쉬지 않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작업 시간에 쏟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 바로 전 만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색깔 맞는 작가는 양보하고 이상하게 재밌습니다. 스토리도 굉장히 새롭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불편해 하시잖아요. 이걸 설마... 그 표정... 재밌네요. 맞잖아! 이거 그때 그 일 그린 거죠? 저랑 만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 무례한 여자... 저요? 제가 무례하다뇨! 상대방 동의 없이 남의 얼굴 막 따라다니면서 그렸던 그게 더 무례한 거죠! 전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그리고 싶었을 뿐인데요. 예? 아프거나 곧 죽을 환자들, 아님 표정 없는 의사들만 보고 살아요. 만화 그릴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은 어떤지.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작정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얼굴을 그렸다고요? 네. 피부병기... 그럼 그쪽이 신대륙 작가예요? 예. 네. 뭐 문제 있나요? 커피 지금 커피라요! 괜찮아요? 아, 어떻게 화장지 좀. 아. 어제 잠도 안 주무시던데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작업하다간 정말 큰일 나요. 네, 근데 24시간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처음이라 언제 쉬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어나주시면. 자,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손 이렇게. 내 속도. 자, 하나, 둘, 셋, 넷. 아, 참 너무 아픈데요. 계속 작업만 하지 마시고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면서 몸 꼭 풀고 작업 들어가세요. 이렇게 목도 지금 엄청 뭉쳐계세요. 네, 제가 할게요. 알려주신 대로. 작가가 건강해야 작품도 완성할 수 있어요. 걱정해 주신 건가요? 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좀 웹툰 PD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함부로 안 싫어해요. 그것도 꽤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그럼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 잠깐 봐주세요. 네? 아!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콘티 단계인 거죠? 아니요, 다 그린 건데. 채색 안 하고 그냥 흑백 상태로 내시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세상은 뭐 그다지 컬러풀하지 않아서요.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그린 거예요. 웹툰 오디션 때 올렸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이게 엄청 긴 이야기거든. 그 긴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이미 다 있어요? 네, 제 머릿속에. 이건 뭔가요?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아, 이거 피부예요. 피부요? 아니요, 피부. 피부? 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컨트롤하는 개념 변기인데요. 사람들의 공포나 증오심이 만들어낸 개념. 네. 그러니까 피부는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컨트롤하는 개념 변기인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공포나 증오심이 만들어내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그 교주 같은 존재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만화의 이야기입니다. 만화는 어디서 배웠어요? 따로 배우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혼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이야기가 흥미롭긴 한데 스토리 작가만 할 생각은 없어요? 만화는 결국 그림으로 설득하는 건데
이 그림으로는 어떤 독자도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이게 처음부터 글로 떠오른 게 아니라 이미지로 떠올랐기 때문에 만화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어차피 말하는 거 보니까 글로 쓰는 것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아, 신대로 씨, 그 그림을 따로 배워볼 생각은 안 하신 건가요? 한 번도? 네.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만화를 그리고 싶은 거였어요. 아, 이건 무슨 개변이지? 이 만화랑 그림이랑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있나? 어? 미안해서 어떡하나. 망가졌네. 아이, 근데 어차피 이제 만화 안 그릴 거 아니야? 빨리 때려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이 바닥 오래 있었거든. 대충 견적 나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아니, 뭐 꼭 말로 해야 하나?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아니, 아무리 이딴 고물로 그려봤자 데뷔 못하니까. 주제 파악도 못하는 고인물 화석보단 내가 먼저 데뷔할 것 같은데. 뭐? 어이없네 이 새끼. 새끼야 죽고 싶어! 몇 살이야 새끼야! 새끼가 어딨어 이씨. 곰방지게 이씨. 니들이 뭐라고 짓거려도 난 절대 만화 포기 안 해. 어차피 니넨 정신이 썩어버린 놈들이니까. 니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이때까지 안 된 거야. 신새끼가 진짜. 아, 그만하시죠. 캠프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시면. 뭐야 넌 다 끝났는데 쫓겨난. 뭐이. 뭐 하시는 겁니까? 아우 씨. 나 진짜 이 당신들 뭐야? 웹툰 PD가 만화가 손을 이따위로 만들어도 되는 거야? 앞으로 이 사람 평생 손 못 쓰면 책임질 거냐고! 만화가한테 손은 목숨이랑 같은 거 몰라? 어? 그 귀한 손을 먼저 함부로 쓰신 건 이분 아닌가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아이고 PD! 병원 좀 모셔가자고. 네.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 천천히 일어날게요. 당신들! 내 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네오넵툰 고소할 거야! 어? 주고받아들. SNS랑 커뮤니티에 웹툰 캠프 상황 올라왔어. 링크 확인해보고 현장에서 대응해줘.
여기 네온웹툰 캠프 왔는데 PD가 참가자 손목 분질러 놨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건가요? 아, 아니에요. 신대륙 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곤란해진 거예요. PD님 실망시켜드렸네요. 여러모로. 저 대륙 씨한테 실망 안 했는데요? 신대륙 씨! 해볼 수 없을까요? 뭘요? 어시스턴트 하는 거요. 백어진 작가님,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백 작가님께 잘 배워서 그림 조금만 더 늘면 제가 작가님 정식 연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 도울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그림 못 그리는 웹툰 작가 지망생일 뿐인데. 작가님이 그리는 만화의 제일 첫 번째 독자가 되고 싶습니다. 원래 웹툰 PD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혼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이 그리는 만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세상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운을 전부 신대륙 작가에게 올인해보고 싶습니다.